최근 댓글 중에 방어운전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제 생각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영상을 찍습니다. 여러분, 방어운전은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규정 속도를 지키고 천천히 운전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지키는 것이 방어운전의 개념이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. 교차로에서 내가 직진을 하고 있는데 앞에 비보호 우회전을 하려는 차가 보여요. 근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직진을 하고 있는 내가 우선이죠. 하지만 실전운전에서는 우선순위가 나니까 저 차는 내가 직진한 다음에 우회전을 하겠지? 라는 생각을 전제로 깔고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냥 이거예요. 실전에서의 도로는 생각보다 미친놈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운전할 때는 항상 내 앞에 있는 차, 혹은 옆에서 달리는 차, 또는 뒤에서 오는 차 등등 이 차량들이 미친놈처럼 운전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운전하는 마음을 가져야 점점 운전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고 점점 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운전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.